안녕하세요. 김경은 기타 교수입니다. 자,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네요. 제가 오늘 택한 곡은 봉숭아입니다. 정태춘, 박은호 부부 가수죠. 또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포크 시대를 풍미한 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작곡, 작사 다, 참잘 하시죠. 더군다나 이 봉숭아라는 곡은 요즘 계절에, 그죠? 봉숭아가 피어서,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뭐 남자아이지만, 부모님이 이제 손톱에 저희 누나, 여동생 전부 이렇게 손톱 물들여줄 때, 저도 손톱에 물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런 아득한 옛날이 엊그제 같군요. 정말 아름다운 가사말, 또 선율도, 그죠? 참 동요 같은 그런 왈츠 분위기에 굉장히 명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난이도도 높지 않고요. 전주와 간주가 똑같이 8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보만 벗어나면, 그죠?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기다 지는 분들이 용기를 낼수 있는 그런 좋은 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편곡한 대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 베스트의 장곡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전주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어가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5번 선의 도와 4번 선의 미, 이제 물론 C 코드입니다만 이번 줄의 도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누르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눌러놓아도 크게 뭐 방해할 건 없고요. 어쨌든 미리 눌러놓은 채로 시작을 하면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된 것이죠. 자, 3번 줄에 솔부도 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선 도와 1번 선의 미, 그리고 이제 4번 줄에 누르고 있는 미는 반주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1번 선의 미. 계속 이 마디가 끝날 때까지 도미도 눌러져 있어야 좋겠죠.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마디 숫자로 보면 제가 셋째 마디가 되겠죠. 셋째 마디까지 도와 미가 그대로 계속 눌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마디의 두 번째 박자 레에만 새끼손가락 한번 눌러주고 이제 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F 코드가 나오죠. 레와 6번 줄에 이제 파 돼요. 이때 이제 큰 발회를 해야 되겠죠. 발회를 해 주시고 F 코드를 다 짚는 것이 아니고요. 레와 발회만 먼저 눌러놓고 구성음을 튕기면 되겠죠. 베이스 파와 2번 선의 레. 네, 그리고 이제 이 반지 손가락과 중지로 파와 라를 짚어서, 그죠? F의 나머지 음들이 짚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레를 들면서 두 손가락이 교대로 눌러주는 것이겠죠. 파라도가 나와도, 그죠? 이 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도 눌러져 있으니까 그대로 또 튕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이 음들은 흐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디에도요, 이 전체 발의 속에 나오는 2번 선의 도가 멜로디로 나오게 되고, 6번 줄 똑같이 동시에 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손가락들은 떼고요. 다시 이제 F 코드에서 반주에 해당한 도와 파를 위해서 앞에 눌러놓았던 파라는 떼고 이렇게 건너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라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 F 코드에만 이제 발이기 때문에, 그죠? 약간의 그 힘이 좀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잘 이제 파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다시고 두 마디, 4, 5마디죠. 그리고 이제 6마디로 넘어오게 되면 C 코드에서 우선 이 6번 선의 솔만 먼저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 상과 두 줄만 먼저 튕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6번 줄의 솔은 계속 세 박자가 지속이 되어야 하니까 떼서는 안 되겠죠. 계속 이 소리가 울리게 둬야 되겠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파고 들어가면서 미와 함께 C코드의 이 EC코드 폼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1번상 개방미. 자, 그 다음에 G코드 7번째 마디로 넘어가지만 이 솔은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떼겠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도를 누르고 있던 이 새끼손가락이 2번 줄 내로 건너가면서 솔과 레를 퉁기겠죠. 그리고 두 음 역시 유지되어야 하니까 떼지 마시고 G의 구성음인 이 C를 하나 더 눌러서 보죠. C와 4번선의 레 두 음을 퉁기고요. 다시 또 이 레를 퉁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마디죠. 이제 C코드에서 다시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두 개만 먼저 양쪽에 도를 눌러서 퉁기시고 그리고 이제 구성은 미만 하나 눌러가지고요. 왈츠 리듬이 나오죠. 그렇게 되겠죠. 또 마디 넘어가서 붙임 줄이 있으니까 높은 음은 퉁기지 마시고요. 아래 음 베이스 도만 퉁겨주시고 그리고 짝 그리고 이제 브레스 마이크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적당하게 뮤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되든지 왼손으로 갖다 덮든지 해서요. 그리고 초저녁하는 못 갖춘 마디로 초 할 때는 소리가 전부 다 지워져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전체 9마디의 전주를 제가 조금 느린 속도로 천천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도와 미를 먼저 눌러 놓고요. 네, 중간에 약간 음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원속도대로 연주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곡은 반주가 월츠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특별한 아르페지오는 뭐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거죠. C 같으면 5, 3, 2, 1, 2, 3 혹은 5, 3, 2, 3, 1, 3 혹은 5, 3, 1, 2, 3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절하게 그죠 섞어서 그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아르페지오로 전부 다 진행을 해도 무방한 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1절이 끝나고 나면 100% 똑같죠. 간주도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후주가 있어요. 이 곡은 후주가 또 이제 8마디가 이제 내용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곡으로 작곡이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후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주임새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주임새 설명까지 전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쭉 진행을 하시고요. 표시된 마디로는 17번째 마디에 오셔서 질터인데 자, 대 마디의 첫 번째의 주임새가 나오죠. 자, 3도 겹음으로 솔과 시 개방이니까 쉽죠, 그죠? 두 줄 그리고 이제 도와라 1번, 2번으로 그리고 레와 시 그대로 당기면 되겠죠. 가이드 라인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G7 코드의 구성은 솔시레파 중에서 솔시레를 이용을 했죠. 삼도기합음으로. 그리고 중간에 라도는 지나가는 경과음이 되겠습니다. 질터인데 네, 이런 음향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 18번째 마디까지 3도 겹음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18번째 마디는 C코드죠. 그래서 C코드는 도미솔이니까요. 미와 도라고 하는 C의 구성음 3도로 계속 진행을 해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이제 흐르도록 놔두면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25번째 마디에 기다리나 기다리나 자 이렇게 이제 주임새가 하나 조금 더 양념으로 들어가 있죠. 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반박자니까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16분음표니까요 1번 줄 개방형 퉁기자마자 해머링으로 재빨리 팔을 때려서 그죠? 그리고 미래도 아까 17번째 썼던 그 3도 겹음을 똑같은 어떤 의 그죠 모양새로 흉내를 내게 되었죠. C 코드니까 도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미는 어디냐 하면요 5플랫의 반 발에를 하시면 3번 선에 도 2번 선에 미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3번 2번 줄 두 줄만 퉁기게 됩니다. 도미 그리고 바로 옆에 그죠 할당된 칸에 누르면 파와레가 2번 3번으로 운지가 되죠. 그대로 그 다음에 두 칸 온음을 땡기면 솔과 미 역시 C의 구성음으로 3도로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레와 파는 역시 경과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반만 지나면 쭉 진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질터인데 자 여기는 이제 그 화성의 화음의 구성을 이제 3도로 하지 않고요 6도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똑같이 자꾸 3도로 하면 조금 그것도 식상할 수 있으니까요 약간의 이제 구성음을 바꾸어서 네 그리고 이제 음이 진행을 상행으로 하지 않고 하행으로 또 내려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써봤습니다. 자 레는 3번선 7플랫 C는 1번선 7플랫입니다. 그래서 역시 솔시레파라고 하는 G7의 구성음 중에서 레와 C를 이제 택해서요 6도 구성음으로 그 다음에 두 칸 온음이니까 그대로 미끄러져서 도와라 경과음이죠. 그리고 그대로 할당된 칸에 1번선과 3번선에 누르게 되면 C와 솔 이렇게 해서 G7의 구성음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메어주던 37마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어떤 그 음의 흐름으로 만들었죠. 라시도라솔이니까 일종의 어떤 음계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박자만 쉬고요. 그 메어주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자, 라 앞에 반달이 붙었죠. 그러니까 뭐 땡길 수 있는 칸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샵에서부터 그죠? 퉁기자마자 라까지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개방시 그리고 도라 마디 넘어가서 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내님은 어딜 갔나 별 사이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쭉 이제 주임새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쭉 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42마디입니다. 별 사이로라고 하는 이제 노랫말에 사이 그리고 로와 동시에 주임새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신대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요. 이플렛 라부터 퉁겨서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6도 진행의 G7 구성음인 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솔을 퉁기자마자 마디를 넘어가면서 도로 진행하게 되겠죠. 반음. 그리고 또 떼지 않죠. 같은 카넬라, 또 누르고 있는 도를 퉁기자마자 온음으로 레까지 땡깁니다. 그리고 같은 카넷이,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별 사이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화음을 다 들어보게 되면요. 그 G의 구성, G7의 구성음 솔시레파를 쓰면서 중간에 이제 경과음인 도와라를 이제 중간에 집어넣은 것이죠. 굉장히 미끄러지는 소리와 6도 구성음에서 나오는 울림이 기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그런 추임새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맑은 달하고 지나가게 되죠. 자, 이때 보시면 맑은 달, 자, C 코드인데요. 자, 제 손을 잘 보시면 8플랫에 C 코드의 1, 2, 3번 줄만 사용한 약식 코드가 되죠. 자, 근데 이 음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주임새의 제일 마지막 음이 레와 시였죠. 그러면 이 레에 누르고 있던 2번 손가락을 그대로 줄타기를 해서, 그죠? 두 칸 가이드라인을 써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오면서 반발에나, 그죠? 두 줄이나 세 줄 발에를 해주셔서 퉁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손가락은 이렇게 되죠. 엄지와 중지를 3번, 1번 줄 퉁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검지는 2번 줄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이 끝음, 그죠? 3번 줄과 1번 줄을 그대로 미와 도. 그리고 역시 또 이 손가락이 두 칸 그대로 또 타고 내려가서 레와 같은 칸이 시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는 반음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2번 선에 5플랫에 미를 눌러주고 그 다음 마디 46마디 F에서 라와 파 3도 교범의 F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마디부터 46, 47마디까지는요 전부 코드 톤을 이용한 일종의 주임새가 됩니다. 6도로 진행했다가 또 아르페지오도, 그죠? 이런 아르페지오도 조금 썼다가 다시 또 6도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3도로 진행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노래 없이 주임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별 사이 로우부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곡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이 반진행을 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다 간파를 하셨을 거예요. 45마디 두 번째 박자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박자가 높은 음은 C가 되고요. 낮은 음을 내지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가사는 구름의 구자죠. 자, C는 반음 내려오지만 아래 음은 위로 올라가죠. 상행을 하죠. 자, 반음 내려오고 이제 밑에 음은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으로 오게 되면 C는 라로 또 반음을 내려오고요. 미는 반음으로 올라가서 파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그랬죠. 화성악에서 또 선율의 진행법에 반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반진행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을 잘 눈여겨서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어떤 선율의 진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높은 음은
낮은 음은 이렇게 만나요, 그죠? 둘, 셋, 그리고 F 마이너는 라가 반음 내려가면 F 코드 파라도에서 중간음 가온음 라를 반음 내리면 이제 어두워져서 마이너가 되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는 이 라 플랫이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편곡자가 이제 어둡게 만들므로써 이 곡의 어떤 색채감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죠. 네, 그리고 나타나 드스로 오게 되면요, 한 박자 반만 쉬고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퉁기고 해머링으로 때려 주시고 솔, 그리고 그 순서대로, 그죠? 레, 도, 레, 미. 자, F의 구성은 3도, 아, 6도죠. 하나, 둘, 셋. 그대로 가서, 그죠? 또, 도, 와라. 하나, 둘, 셋. 웃는 얼굴. 그 다음에, 53마디, 그죠? 미. 그리고, 어두움, 54. 네, D마이너에서 파가 포함된 D마이너, 그죠? 그래서 빠른 아르페지오 이제 빨리 긁으면서 세 박자 하나, 둘, 셋. 그 다음 D7은 요건 그대로 두고요, 라도 파샤, 그죠? 하나, 둘, 셋. 나타나서 한 박자만 쉬고요, 3도. 자, C는 1번 선 7플랫이죠. 그리고 8플랫 하당된 2번 줄에 눌러주시면 솔. 그리고 이제 도로 올라가고 밑에는 오누미니까 3으로 바뀌어서, 그죠? 1, 3, 도와라. 그대로 두 칸 끌고 가서 레와 시. 네, 그래서 이제 G코드, 그죠? 솔, 시, 레의 구성음 시, 솔. 그 다음에 경과음을 지나서 역시 G7, G의 코드 시, 레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시, 솔. 그리고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소리, 그죠? 그리고 초롱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쭉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까요? 네, 65마디에. 네, 이것은 그 앞에서 했던 것이죠. 17, 18마디와 똑같습니다. 봉숭아식이 돼. 그래서 끝까지 쭉 가시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주임새가 모두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봉숭아에 대한 전주 부분의 독주, 그리고 전체의 주임새에 대한 설명을 이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엔딩이죠. 후주라고 하면 되겠네요. 후주 8마디의 독주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